안녕하세요. 덕지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48분입니다. 방탄소년단 2021 시즌 그리팅을 촬영한 엄청 그 레트로한 을지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침 7시부터 문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서 텀블러에 쌍화차를 한번 테이크아웃을 해볼 수 있을지 들려보려고 합니다. 촬영하는 거는 어저께 주인분께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제일 없을 아침 7시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쌍화차가 거기가 테이크아웃을 하진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시킨 다음에 텀블러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일지로 3번 출구 앞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을지다방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전화했던 안녕하세요. 와,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먹고 갈까? 뭐 먹을까? 쌍화차? 뭐 먹을래? 네, 쌍화차랑 여기 라면 유명하죠? 지금 벌써 라면도 먹고 갔지? 저 그럼 쌍화차 하나랑 라면 하나요. 라면부터 먼저 먹고. 네네. 저 여기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노른자 먼저 먹는 거예요? 담갔다가? 응. 네. 해줄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아. 익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그냥 코팅 시켜가지고. 네.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거부터 이렇게. 아, 이거 먼저 먹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터져버렸다. 아까워라. 다시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터져도 맛있어. 네네. 그냥 먹어봐. 네네.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쌍화차가 계피 맛이랑 막 그런 견과류랑 단맛이 막 느껴져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한 잔에 5,000원이었고 되게 배가 불렀어요. 노른자가 하나도 안 비리고 되게 고소했어요. 저는 그럼 다시 출근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배부르다.